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자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좀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성전이 아주 대리석 돌로 건축이 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물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성전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행하실 것.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 이 일을 성전 안에서 할 때 그거를 희생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자체는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다음에 그 성전 건물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희생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바로 희생 제물.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이라 그러죠. 희생양이란 말은 사실 성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모든 희생제사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면 이제는 성전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영원히 있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로마 군대가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도 어떻게?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성전은 이제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이미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왔으니, 성전이 상징했던 나, 예수가 왔으니, 이제 성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 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면 그 예수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는 자기를 성전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뜻을 모르고,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하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1장 22절 지금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라는 겁니다.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런데 요즘 이거를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그렇게 되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뭐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중요한 물건들은 중요한 무슨 건물이나 유적들이나 그런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물은 뭘까? 사실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네. 그 유물 없는 종교예요. 이슬람 보면 뭐예요? 근데 성경의 기독교는, 자, 성전.
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을 받았는데, 십계명이 기록된. 그것도 우리가 언제 없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뭐를 지금 막 찾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신 뭐예요? 잔, 포도주 잔. 그거를 또 찾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 생명, 사랑, 이 유물이지 어떤 물건을 유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를 그 아주 의미심장한 유물을 갖다 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유물은 뭐예요? 사리. 사리. 예. 예. 어떤 뭐 부처님을 이제 화장을 하고 나니까 예, 이런 예? 사리가 나왔다. 그리고 그 사리를 금함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탑 보고 이렇게 하는. 기독교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발견되면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때 그 사용하셨던 그 잔이 어디 있었으면 그거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하려고. 그래서 사실상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그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불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인다 이 말이야. 그거는 사단이 와서 영적으로 죽인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좀 살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뱀은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장대에 단 거는 뭐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죄를 상징해 달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장대에 달렸다.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도 안 죽고 살아난다. 불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를 쳐다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나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죄로 죽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상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구리 뱀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구리 뱀을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 앞에서 절을 해. 그 구리 뱀을 보관한데 그 구리 뱀 자꾸 절하고 구리 뱀. 이렇게 인간들은 뭔가를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를 그래서 구리뱀 앞에서 기도하고 구리뱀에다가 뭐요? 뽀뽀도 하고 자꾸 그런 어떤 형상을 그 구리뱀을 우상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구리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죠. 기독교는 지금 옛날에 있던 교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버스 타고 4시간, 5시간 가서 이번에는 무슨 교회를 간다 가보면 돈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란 게 기독교 성지순례는 돌무더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도 그거는 다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그 시설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연연하지 뭐예요? 말라. 기독교는 영이야, 영. 영의 종교예요. 아시겠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일 감명 깊었던 때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이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 호수에서 많은 그 모래사장에서 설교도 하고, 또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널찍한 언덕에서, 거기서 4,000명, 5,000명을 모시고, 거기가 제일,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렇지, 뭐, 어떤 물건,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철저히 무엇의 신앙이야? 마음, 영의 신앙이야. 영. 영이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 신앙.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은 서쪽 벽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만지고 기도하고 벽에다 뽀뽀하고 벽에다가 쪽지 써가지고 끼우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다, 이겠지. 아시겠죠? 자꾸 그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어떤 형상이 있으면, 형상에 집착하는. 그렇죠. 그래서 성전도, 왜? 뭐니 뭐니 해도 이 성전이 가장 귀중한 유물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파겠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 왜? 후세에 사람들이 자꾸 뭐요? 야, 그 벽돌 하나 주워가 우리 집에 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세상 끝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시는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징조를 좋아해요. 이런 물건과 징조 그런 거를 찾아. 그래서 이 질문도 징조를 좀 가리서 달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특히 제가 옛날에 속했던 안식일 교회는 이 징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간해낸 잡지가 있는데 시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시조. 조자가 무슨 조자게? 징조 조자입니다. 때 징조. 아시겠죠? 영어로 하면 그 징조를 sign이라고 합니다. 표적으로 sign. Signs of times. 그 시대의 징조라는 잡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아 이제 징조가 나타났네, 곧 오시겠네, 이거를 그렇게 알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징조를 가르치는지 한번 여러분 여기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징조가 뭐예요? 미혹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 중에 제일 큰 징조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미혹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많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미혹 중에 하나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성경 이해에 대한 혼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뭐가 어느 교파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짜 옳은 교리인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자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친다? 조건적이다. 이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복잡해집니다. 왜? 조건이 중요하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알면 이게 단순해져요. 막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교파들이 뭐 교단이 하나 같은데 들여다보면 뭐예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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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성경에 대한 혼란이라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것이 징조다. 때가 가까워져 갔다는 징조다. 왜? 옛날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다 이방 세계에 나가서 가르칠 때는 하나밖에 없었어.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제 교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어떤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변질이 자꾸 되는 교회로 유명한 두 교회가 있었어. 아세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 자꾸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00년이 넘어 지났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어. 정신없어.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요즘 이 세상이 난리예요, 아니에요? 난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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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제적으로도 난리고, 국내적으로도 난리고, 하여튼 난리예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요새야, 요새. 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여러분이 사실은 걱정할 가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 이상구 박사가 지금 77세인데, 예수님이 50년 후에 오실까?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120살까지 살라고 그랬는데, 50년 후에 오시면, 내가 죽고, 120살에 죽고, 7년 후에 오시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구가
일주일 후에 막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여러분들 눈 보니까 왜 재수 없이 저런 소리를 할까? 하나님 믿으면 재수 같은 거 걱정할 거 뭐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겁나던데, 하나님 안 믿을 때. 이제는 뭐, 근데 자, 그러면 일주일, 다음 주에 죽었다, 이상구가. 그러면 이상구에게 재림 하시는 때는 언제게? 다음 주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실제로 다음 주말에 이상구가 다음 주말이면 예를 들어서 10월 28일이라. 10월 28일 죽었어요, 이상구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50년 후면 몇 년이요? 2000, 아, 그래서 2070년, 2069년에 오신다 합시다. 그렇죠. 50년 후면 2069년 아니요. 그 예수님은 2069년에 오셨어. 근데 이상구는 2019년에 죽었어. 이렇게 50년 동안에 간격이 있어. 아. 이 50년의 간격은, 뭐, 다른 사람에 적용되는 거지, 저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뭐예요? 2019년 10월 28일 날 탁 죽었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나는 그날도 10월 28일인 줄 알고 눈을 떴어. 왜? 왜 10월 28일인 줄 알고 눈을 떠요? 죽고 나면 이상구에게는 시간 있어 없어? 시간 없죠. 그렇죠? 50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그건 나한테 없어. 죽은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상구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눈을 딱 뜨니까 난 아직도 10월 28일인 줄 알았는데 달력을 보니까 뭐예요? 2069년이야. 아, 내가 50년 동안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상구에게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예요? 죽는 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죽는 날이 나에게는 예수님 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 속에 있어야 돼? 믿음 속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림 날짜를 특별히 알면, 그리고 징조를 알면 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다? 그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이제 재난이 시작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난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상태를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그것도 몰라. 아시겠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요?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도 불법이 성해요, 안 성해요? 너무너무 성해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뭘 보고 사, 지금 선진국들 다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단 말 무슨 말이에요? 첫째,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둘째, 뭐요? 애 안 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아예 뭐 결혼해봐야 뭐요? 골치 아프다. 애 낳아봐야 뭐요? 야, 그럼 학비 대고 학원 보내고 그 어떻게? 그 우리 엔조이 할 돈도 뭐요? 애한테 다 들어간다. 예. 이거 완전히 사랑이 식어. 이거 무시무시한 현상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겐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은 본능을 줬는데, 아기를 낳고 싶은 뭐예요? 본능을 줬는데, 그 본능이 완전히 깡그리 뭐예요? 지금 전문 세대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예. 네,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그러나, 끝까지 뭐예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세파에 휩쓸려 들어가지를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넘어져도 끝까지 철판을 깔고 나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진짜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는 게 바로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 순교자가 죽을 때
그 놀라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그 죽어가는 스데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스데반의 모습이 누구 모습처럼? 예수의 모습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 놀라운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아 사울처럼 구원을 받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그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제 이게 사단의 세력이 철저하게 그 예수를 오해시킨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은 그 이게 이제 결국은 진짜 제사가 뭐예요? 진짜 제사. 십자가가 진짜 제사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한 자기의 몸을 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폐한다. 여기 제사를 폐한다는 말은 그런 예수님의 제사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확실히 이룬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럼 제사를 폐한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래서 사단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을 할 때,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33절부터 보면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사단이 아주 철저히 죽여서 순교시켜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게 다니엘서는 상당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데, 그때 이제 그 사단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
많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 자, 그러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렇게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이 제가 안식일 교회에 들어갈 때 이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고 와,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구나. 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 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예요? 도망도 가면 안 된다. 그만큼 안식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응.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 그럼 제가 할 말이 뭐예요? 없었어요. 와,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거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뭐예요? 굉장히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그날 아무 일도 안 해. 그날은 회당에 가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도망가야 원수들이 잡으러 안식일 날 오면 그날 도망을 못 가고 잡힐 테니까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안식일 잘 지키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안 지켜요? 저는 지켰는데.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그런데 왜 박사님은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저도 나오고 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아, 또 머리가 아파. 이건 아직도 내가 해결을 못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30년 후에 오실지 혹은 20년 후에 오실지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간다고 못 잡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요즘 뭐 드론 가지고 쫙 보면 뭐 다 나고 뭐 GPS 뭐 산으로 도망가면 아무 소용없어.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 유대라는 지역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에 아주 인접한 지역들이 많아. 데가볼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여리고 지역.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왜 하필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지도를 딱 꺼내보니까, 그 근처에 산이 있긴 있는데, 뭐 별로 높은 산도 아니고 나무도 없어. 그 당시에. 거기 도망가야 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겨울은 도망가기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그 지역이 겨울에 평균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더라고. 왜? 지금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이 정말 글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가를 내가 검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지방의 평균 기온을 조사를 해보니까 참 지독하죠, 그렇죠? 성경은 이게 글자 그대로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어떤 영적인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겨울 평균 기온이 최고 기온은 15도, 최저 기온은 4도 내지 5도. 얼음도 안 얼어. 그러니까 추워서 도망 못 가는 겨울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 겨울이라는 말은 어떤 다른 영적인 뜻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해필 뭐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가요. 자, 성경에서 산이라 그러면요,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산 해서 검색 탁,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으로 마운틴 탁 치고 검색 탁 하면 다 성산, 홀리 마운틴, 또 뭐예요? 시온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산에는, 거기에 뭐,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야. 그럼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뜻이 통해.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무슨 산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여러분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음으로 뭐 받아들인 자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속초에 있지만 지금 산에 있어.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그리고 또 탁 생각나는 것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달한 곳이야.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지금 여러분이 도달한 곳이 있어. 그게 어디라고? 시온산이야. 시온산에 도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인데. 네.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땅에 아직도 땅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한테 너희는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가서도 뭐라 그래? 너희는 너희의 이른 곳은 어디라? 시온산이야.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러면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시온산으로 가라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참 자꾸 뭐예요? 성전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 그래도 자꾸 건물 성전에 어떻게 매달려 있고 자꾸 뭐예요? 이제는 희생 제사를 더 이상 성전에서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도 자꾸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그 유대 옛날 유대인으로서 그 성소 제사를 완전히 버리기도 깨름칙하고 율법을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기도 뭐예요? 깨름칙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옛 계명, 옛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뭐예요?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있는 자야? 유대에 있는 자야. 그래서 아직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진짜로 시온산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을 확실하게 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겨울은 뭘까? 자, 이제 산에 대한 영적 의미는 밝혀. 좋습니다. 겨울은 뭔가? 자, 그래서 겨울에 대하여 성경에서 쫙 봤습니다. 보니까 겨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철이죠. 그렇죠? 꽃도 안 피는 철. 그것은 신앙이 꽁꽁 얼어 있는 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철. 그래서 너희가 그때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되어도 아직도 뭐예요? 그 말도 결국은 너희가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선주의에 빠져 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자, 재밌습니다. 또 겨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겨울도 뭐예요?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기 보니까 겨울하고 비가 같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지방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아시겠죠? 우기. 네? 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뭐가 왔어요? 봄이 왔어.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얘기예요? 네? 아, 여기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여쁜 자는 여잔데 그게 우리들이야. 내가 와서 너를 보니까 뭐는 지나갔구나? 겨울은 지나갔구나.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너의 마음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성령의 열매가 달리고 있구나. 자, 됐다. 이제 나하고 뭐요? 나하고 떠나자. 다 이런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야 이제? 자, 그러면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고 아이 뵌 자는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너희들 먹고 살라고 그런 일에 그때까지도 열중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너희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시겠죠? 그때는 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할 만큼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뭐예요? 충분히 해결해 주신 상태에 있는데 내가 아직도 먹고 살라고 밭을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아직도 율법주의적 그 초보적인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을 초등학문적 신앙이라고 그래. 초등학문 몽학 선생 뭐 이렇게 아주 초보적으로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 은혜와 믿음의 신앙이 아닌 무엇의 신앙? 율법과 행위의 신앙.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율법적, 율법주의적 상태에 있는데 아이 누가 잡으러 와. 그럼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잡으러 오면 여기서 논쟁이 붙어. 안식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도망을 가냐? 그래도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 말도 아직도 너희가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라. 만약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도망갈 날이 안식일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도망갔을까? 예수님도 자주 도망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날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큰 높은 언덕에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추락사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피하여 이스케이프 도망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건들이 다 안식일이라는 사건들이. 아시겠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돌아가신 날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간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도망갔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을 날은 아니야.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뭐예요? 예수는 도망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룰 날이 왔으면 자진출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명이 주어진 때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이라도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주의적으로 도망도 가면 안 된다. 그건 유대인식이야. 율법주의적 식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얘기는 다 같이 있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은 마태복음에밖에 없어. 누가복음은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 없어. 마가복음에도 없어. 마태복음에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다른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마태복음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 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교인들은 유대인 교인들밖에는 없어. 네. 다른 이방인들과는 안식일에 도망하든 말든 이거는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혹은 누가가 그렇게 써봐야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써놓으면 아니 안식일에 왜?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있던 그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지키는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이면은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보고 그날은 몇백 메타 이상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요, 지독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연히 설사가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기 전에 설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기에 이 물을 내려 물 내리도록 이거를 누르는 것도 일이거든. 이거를 누르나 안 누르나를 고민하는 그 정도예요. 진짜 웃기죠. 또 그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로 여행 갔던 많은 여러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끔 가다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여름엔 덥거든요, 그 동네. 근데, 그 교회, 그 예배 준비를 맡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뭘 못했냐면,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서 에어컨을 새벽에 못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유대교인들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에어컨을 못 켜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 사람 보고 들어와서 에어컨을 좀. 그만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도 신앙이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도망가는 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큰일이지. 골치 아파 안 아파?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만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와. 그래서 제가 속이 이게 안 풀렸을 때는 고민했습니다.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네. 율법주의적으로 보느냐. 정말 믿음으로 보느냐, 조건적으로 보느냐, 무조건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 말이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왜 벌써 안식일 교인이 안 됐는지 저 궁금해요. 그렇죠? 그건 뭐 그냥 모른 척 하신 거죠. 그럼 알아보려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걸로 해. 저는 이게 없는 걸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안식일 교육에 맞죠. 예, 그래놓고 안식일 교육. 야, 그래서 제가 안식일도 안식 제가 처음에 안식일 교회를 나왔을 때는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근데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정말 깊이 했어요. 왜? 내가 떠나서 이 떠난 것이 성경으로 어떻게? 성경으로 이것이 잘못된 일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를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지. 내 입맛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확실해졌는데 이게 남아가지고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앞으로 뭐 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도망가야 될 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재림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정말 율법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만 율법주의를 벗어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무슨 법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곧 무슨 법? 무조건적 사랑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절대 일 안 하고 아무리 그렇게 지켜봐야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깽과리에 불과하다. 그 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부정한다.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됐다. 라고 해서 법 같은 거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때보다도 정말 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넘어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재림 하실 때까지
그 위기의 순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 있고 또 정말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를 죽이는 원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순교할 준비까지도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